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년아빠의 김은성입니다. 네, 대출 실행을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으러 왔는데요. 일단 무사히 보증서는 발급했고, 날씨가 더운 관계로 차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더워. 네, 대출은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대출 금액은 2,000만 원에 거치 2년, 그리고 한 번에 일시상환 한다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. 일단 저 대출금이 나오면은 저희 생활비 여유자금으로 쓸 거고, 그리고 제 화물차도 지금 리프트 개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리프트를 달게 되면은 한 400 정도 쓸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리프트에다가 호로라고 해서 천막을 씌우는 거를 100만 원 추가로 해서 탈 수도 있고, 아무튼 제 운수업에 좀 더 돈을 또 쓸 예정입니다.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쓰게 될 생활비는 뭐 한 1,400만 원 정도 여윳돈을 가지고 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제 기존에 제 주택자금 대출도 있어서 그게 한 8,000만 원 정도 되는데, 이제 이 2,000만 원을 받으면 도합 1억 빚쟁이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별명은 1억 빚쟁이로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응? 뭐가 바바바바바야? 응? 유건이. 응. 이거 다 꺼낼 거야? 감자는 이거 갖고 와. 야, 감자, 감자야, 이거. 이거 뭐라고 보세요? 아이고. 아, 이거 이거 신기하다.